아니 아니 우리 지금 누가 확실히 오시겠다고 확답한 사람이 없어. 아주 그러니까 미안고 밥을 몇 인분으로 해야 될지 나는 지금 아 그래도 넉넉히 그게... 해. 뭐 그래도 우리가 전화도 하고 그랬으니까 아직은 몰라. 누가 오른지는 모르지만은 전화는 다 했어. 아 참. 언니 언니 수미야 기르느라고 난 청춘을 다 바쳤어. 이러면은 맨날 이제 지척거리나 아들. 수미야 내 오늘 수미야. 내 오늘 내가 어떤 남자 좀 바꿔줄게. 언니 보고 남자? 싶다. 누군가 맞춰봐요. 알았어. 누구긴 뭐 누구예요? 여보세요? 감사합니다. 누구지? 아들 목소리를 모르냐? 나 저기 건건이에요. 김용건이. 용건 씨야? 어머나 어머나. 아이고. 아, 반가워요. 혜전이. 용건 씨. 네. 잘 있었어요? 네 그럼요. 아이고 뭘 놈해. 아유 언니, 반갑죠. 난 언니, 방송 보고 또 근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. 어머 너무 반가워 김용건 씨. 아유 그럼요. 저는 뭐 안 반가운가요. 아이고 세상에 너무 반가워하시네요.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. 목 진짜 눈물이 나. 너무 반가워. 아이고 정말 예. 아이고 반가워요. 또. 언니 최불암 선생님 오셨거든. 바꿔드릴게요. 언니가 울먹하니까 나도 울잖아. 어머 최불암 씨가 꼭지 봤어? 응. 어머 최불암 씨. 아니 그 뭐 무슨. 아니다 이거 네가 까부는 거야. 무슨 최불암 씨. 봐 금방 아시잖아. 개인이에요 개인이. 내가 바본 줄 알아. 이계인 씨고 그렇지. 무슨 아, 최불암 씨 목소리도 모르면 내가 뭐 치매 걸렸냐. 아니 아니. 어머 이계인 씨. 예예 예, 예. 이계인 씨 우리 집에 한번 왔었잖아. 달걀 다 잡수셨죠? 달걀 다 잡수셨어. 아유 근데 제가 아까 난 똑같 옆에 사람들은 그 사람 목소리를 22년을 듣고 살았는데 나는 예. 못 속이지. 네 그럼요. 우리가 전원일기 한번 이렇게 모이자 그래가지고 한번 나오세요. 그런데 내가 약간 네. 다리가 아파. 그냥 앉아만 계셔서 그냥 옛날 얘기 말씀 안 하셔도 돼. 그냥 상징적으로 혜자 언니만 있으면은 불안명하고 그러면 끝나. 나 머리도 다시 가서 커트해야 돼. 그러니까 내가 미용비랑 다 그 계좌번호 계좌로 이체해드릴 테니까 여 청담동 내가 잘 아는 또 원장 내가 저 있으니까 혜자 언니한테 달려가고 아픔 있으면 아픔대로 네. 애기 잘 자라? 네 잘 자라요. 난 너무 그게 신기하고 네. 어머나 세상에 얼마나 금반지 한 돈 준비해 날 줘. 이쁘다고 말하지 말고 애기가 지아범을 딱 닮았어. 그런 애는 닮아야 됐고. 알았어 언니 끊어요. 네. 예. 네네. 예 안녕히 계세요. 네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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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 얘가 안 받네. 아니 좀 있어. 달라. 네. 아니 이건 무슨. 충주야 충주. 충청도야? 저기... 아니 누구야 누구. 자기. 옛날에 나하고 거시기 했던 사람이네. 그 공자반 좋다고 딸이 다른 사람이 누구야? 어머머 이 좀 봐. 아이고. 형님이야. 그건 그러네. 수미 언니네 집 와서 밥은 더 먹고 지금 용건 형님하고 전화한 거야. 그랬구나. 아유. 가만 있어봐. 수미 언니하고 통화 좀 해. 어? 그래 그래. 두심아. 오랜만이야. 내가 꼭 그 제 시간에 네 거 보고 있어. 오빠 언제 봤니? 언니가 한번 나와 그러니까. 알았어. 네가 부르면 너도 내 프로 나왔으니까 나가줄게. 그리고 너 우리 전원일기 뭐 하는데 나와야 된다. 용건 오빠 바꿔줄게. 그냥 흘리지 말고 꼭 한번 출연해 한번. 근데 내가 요즘 있잖아 이것도 찍으러 다니고 저기 드라마 찍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 그래도, 오래 걸리고 있어. 그래도 시간 내면은 반나절만 내면 돼. 뭐 나도 프로그램 지금 네 개 하고 있거든. 내가 지금 베트남도 써 가야 되는데 다낭 영화 찍으러. 오빠. 오빠. 더 큰 일 저기 저지르지 말고 좀 알았지? 알았어 알았어. 촬영 잘하고. 그래 그래. 첫 손님으로
예? 누구야? 제 생각에는 니숙. 나도 그 생각했다. 니숙? 이숙? 쌍봉댁. 쌍봉댁. 가능하면 예스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나도 그 생각은 했다. 옛날에 참 많이 참 정말 재밌게 이숙 씨하고 항상 제가, 명랑하잖아. 예, 네, 제가 쌈도 많이 하고 나고 아 나는 흉내낸다고 하죠. 네? 혜정이 본지가 온대요 오늘? 일단 전화는 혜정이 본지가 20 그렇게 됐어? 20년대 나 저녁에 끝나고 못 본 것 같아. 나도 뭐 나도 그 정도 됐을 거야. 난 혜정이가 보고 싶어. 며느리를 하셔서 나랑 제일 많이 대사했지. 일룡이도 오라고 그랬는데 오겠지. 근데 또 너무 오랜만에 드라마 제방 보면서 아, 저 친구는 어떻게 지내지? 반가우면서도 아, 참 무심했다. 왜 챙겨서 좀 진작에 좀 만나지 않았나 이 생각 들고 그래요. 응? 어, 저기 오네, 일용이. 어디? 어, 저기 오네, 일용이. 어디? 어디? 아니, 누가 들어오길래 비슷한 아이. 사람이 와서 좌우지간 깜짝깜짝 놀래. 아, 아니야 일룡이 아니라 삼룡이네. 아, 깜짝이야. 네? 놀래 진짜인 줄 알았어? 진짜인 줄 알았지. 아니 누가 또 들어오더라고. 아유, 그래서 내 명함도 이렇게 나팔꽃으로 했어. 이 카드 이거 누면 돼? 셀프 주유소에. 어, 됐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. 사인이 20만 원인데 돈 안 받을게. 농담하는 거예요. 오늘 시장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어, 뭐래? 잘 크지요? 아줌마, 나보고 잘 크냐고 하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? 알아. 나랑 같이 자고 가. 무서워. 왜? 어디라고 내 방이? 야, 네. 나는 요거 계란은 여기다 좀 놓고. 어. 내가 형방에다 어, 잘 먹을게. 이건 예, 예. 정말이야. 고맙다. 예, 내가 짐 좀 갖다 풀고. 예예. 예. 계란은 여기다 좀 놔야 되겠다. 풀라고? 아, 그쪽으로, 어? 형님 옆으로 갈게요. 방에 거울이 있어서 마음에 든다. 아, 이게 부엌으로 연결이 되는구나. 어디 정리가 잘 됐나? 진짜 앉아. 예. 앉았어요. 아이고. 왜 내가 이거 야, 진짜
생각할수록 꿈 같네요, 진짜로. 그렇지. 우리 또 이런 날이 오네. 어? 전원일기가 그러니까 영 끝난 게 아니야. 사실 또 요즘에 그러면 주변에 전원일기 얘기하는 사람이 어이구, 많아요. 많을 정도가 아니에요. 이게 지금 재방하고 그런 데가 벌써 오래됐더라고. 난 나중에 알았어. 오래됐죠. 그러니까 보람 형님도 야 개인아 너 지금 뭐하냐 빨리 저 전원일기 너 자산 네 스토리야. 그 채널 딱 돌리니까 제 걸 그러면 네 얘기하니까 네? 보람 형님이요? 네 형님 예. 제가 받을만 하냐? 예, 괜찮아요. 여기 지금 저 조안면에 와 있어요. 우리 전원일기 식구 한 30명 되잖아. 그렇죠. 네네. 그 아이들을 그 사람들을 전부 생각하면은 넌 또 해줘 이제 나와서 얼굴에도 비치고 그렇죠. 걱정이 크다고.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. 뭐 잘 알아서 하겠죠.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개인이도 있고 저기 김수미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알아서 이따 봐. 네네 감사합니다. 이따 뵐게요. 네네. 불안명이야 이제 들었지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. 근데 이제 당연한 말씀이야. 그건 당연한 거지. 예, 예.